둘, 셋, 큐! 안녕하세요. 장이동에 사는 박채리입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 비서로 서울의 거리가 한산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나눔을 통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를 열로 나누었을 때 그것이 천이나 만으로 부푼다는 참된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작지만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모이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작은 사랑의 나눔으로 넘어질 때마다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다가 이제 저가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나기 때문에 저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가깝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처음 왔을 때부터 선생님 되게 이쁘세요 그러면서 되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는데 그래도 저가 그때는 애들 이름도 잘 모르고 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좀 다솔 지역 아동센터에 더 관심 기울여 주시고 대학생분들이시라면 더욱 와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사를. 제가 처음에 봉사활동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학교 생활 남는 시간에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선택하게 됐고 다솔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제 기숙사 친구가 이제 여기 다솔 쌤들하고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걔랑 같이 시작하게 됐고 핑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봉사활동 못한다는 거는 제가 늘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안 하는 건 핑계라고 제 주변에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한 애도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애들한테 그냥 열심히 해란 말밖에 못해준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다솔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김은영입니다. 다솔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의미 있게 여기고 또 아이들이 변화하고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장이동의 아이들 또 성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또 행복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체리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그 변화와 성장을 또 도모하지만 본인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어서 저도 그렇게 변화하는 그 체리 선생님 같은 대학생들을 보는 것이 예, 또 센터장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등장하는 영상을 보니 조금 쑥스러운데요. 저는 다솔 공부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 3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습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 견학과 유적 탐방 등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선생님처럼 때론 친구처럼 만나는 동안 아이들도 자라고 저의 마음도 더 자라나는 느낌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도남동에 주민들과 함께 쓰는 사랑방 같은 공유 공간이 생겼는데요. 한살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지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손뜨개 수세미 커팅식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자, 성북지구! 예상박수! 성북지구! 한살림 서울은 8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구를 기반으로 지부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단위의 지부가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행정자치구대에서 조합원들이 지역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동지부는 성북구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지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무실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그냥 지구 운영위원들 공간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정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지구 운영위원들 많이 조합원들 독려해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모두 모두 열심히 이 공간 예쁘게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침내 한살림 성북지구 일반법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한살림 조합원에 성북구 지역 주민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다가다 항상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북지구 야단법석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간은 한살림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곳입니다. 성북 지역의 동네 사랑방으로 함께 배우고 재능을 나누는 공부방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한살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식을 보면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한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진 재능을 못 가진 사람들과 나누는 것, 우리가 조금 더 가진 사랑을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와보숑 뉴스 주민앵커 박채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